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요 초아와 좀 보세요. 초아와 오늘 장마 중에 해가 쨍 나고 또 바람도 선들선들 불어져가지고 이 초아와가 너무 가냘프잖아요. 근데 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. 그래서 얘를 또 안 찍어줄 수가 없죠. 또 하늘도 너무 예뻐요. 하늘도 보세요. 아 월요일날 주말이랑 월요일날이랑 비가 엄청 왔어요. 이제 쏟아붓듯이 왔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늘이 쨍하고 구름도 너무너무 층층으로 이쁜 거예요. 층층 구름 아시죠? 구름이 저기 뒤에 구름이 있고 또 아래에 또 가까운 구름이 있고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막 찍고 싶었는데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게 오후까지도 이렇게 하늘이 예쁘게 유지를 해주고 바람도 설렁설렁 불어주니까 아, 또 이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햇빛이 또 얼른 가기 전에 또 얼른 이 초아와의 모습과 여기 햇빛 보는 우리 다육이들 한번 얼른 찍어 볼게요. 이 초아와 좀 보세요. 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. 이 갈 때도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잖아요. 부드러운 강함 뭐 그런 거예요. 어머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오늘도 모처럼 해가 쨍 나니까 얘들도 또 활짝 활짝 펴가지고 또 너무 더 예쁜 것 같아요. 원래 이 초아와가 예뻐요. 이 꽃대 보세요. 이렇게 가늘어도 이렇게 꽃이 피어서 또 이렇게 바람에 꺾이지 않고 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잘 견디는 거 있죠. 여러분들도 초아와 한번 키워보세요. 요 채송아 이파리처럼 이렇게 생겼죠. 제가 어떤 아이를 여기다 심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보이죠? 요렇게 작아요. 이 콩분 아주 작은 콩분보다는 그 위에 그냥 일반 분이에요. 지금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요 밑에 요 가지 왼쪽에 요 작은 가지 있죠. 요 정도의 가지를 여기 꽂았어요. 근데 이렇게 크면서 또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여리여리 하늘하늘 또 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. 오늘 진짜 꽃도 너무 많이 피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려요. 요 베란다 거리대 햇빛 잘 보는 자리에 있으면 더 좋죠. 볼게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그냥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. 어머 세상에. 이거 좀 보세요. 잡기도 안타까운 그런 아이예요. 근데 하늘도 파랗고 꽃도 이 진한 핑크색 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. 조금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삽목을 해서 삽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. 이 초아와가 노지에 심어도 잘 되고 씨가 떨어져서 또 많이 번지기도 잘하고 삽목도 잘 되고 하는 아이니까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얘 좀 보세요. 이 정원이 있으신 분은 약간 널찍한 뭐 분재 화분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. 근데 딱 심어서 키우면 애들 씨 발아도 자라고 또 이렇게 자란 이렇게 줄기 채송화 같이 이렇게 생겼죠. 이렇게 요렇게 마디로 잘라 가지고 꽂아 놓으면 바로 뿌리 내려서 또 금방 한 해 만에 한 화분을 만들 수 있는 기특한 아이예요. 이게 초아와의 꽃여가지고 제가 오늘 하늘이랑 초아와만 보여드리고 있네요. 정말 예쁘죠? 정말 예뻐요. 사랑스러워요. 그
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다 막고도 이렇게 문제없이 있어주는 공부네 아이들과 우리 집에 대표창 헬리아. 헬리아 여전히 예쁘죠? 얘도 비 많이 맞았답니다. 그리고 이 토스카넬리 보세요. 잘 지내고 있죠? 속립장 손톱도 제대로 세우고 있습니다. 아, 요 빨간둥이들도 물을 안 빼고 잘 지내고 있어요. 라디칸스는 물이 살짝이 빠졌는데 그래도 초록이 안 되고 이렇게 견뎌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이쁘답니다. 예, 슈퍼클론 입장 좀 보세요. 완전히 쭉쭉 뻗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화분에서 탈출할 것 같습니다. 올가을에 달구어지면 입장이 좀 짧아지면서 더 예뻐지겠죠. 그리고 우리 집 마왕 너무 예쁘죠? 라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테이크아웃 커피 컵에 꽂아서 키우고 있는 시래기 위에요. 여기가 시래기 위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장미허브들 보세요. 정말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우리 라울이랑 살구미 잉금 좀 보세요. 살구미 잉금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. 요 살구미니 제가 아기는 이제 나눔 보냈고요. 요 살구미인 두 포트가 지금 두 화분이 지금 이렇게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아, 예쁘죠? 아, 요 아이도 공갈이를 해줘야 되는데, 네, 못 해주고 있네요.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죠? 이 작은 아이가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백봉냥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달달 그 구우면 달달 달구면 약간 살구빛이 나는 예쁜 아이입니다. 제가 입장 넓은 아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 겹채송화 좀 보세요. 여기 하나가 씨 하나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한 뿌리가 나와가지고 쑥쑥 이렇게 옆에도 꽃 피워주고 요건 씨가 맺히고 있네요. 너무 예쁘죠? 색감도 예쁘고. 홍공작이에요. 홍공작도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예쁜 마디바 좀 보여드려야죠. 그죠? 요즘 마디바가 너무 예뻐요. 이렇게. 얘가 여름아이 맞나 싶게 너무 예쁜 거 있죠? 앞뒤 구분 없이 너무 예뻐요. 마리아 삼도 잎꽂이도 폭풍 성장해가지고 이제 가을에는 꼭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잎꽂이를 계속 이 화분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덜 못 자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미안하기도 하고. 누구보다도 요 코사지 도감을 보여드려야 돼요. 지금 그늘에 햇빛이 벌써 저만큼 가버렸는데요. 너무 곱상하니 예쁘죠? 요 아이가 저한테 이제 선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. 어떤 창 애기들 드리면서 그분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걸 보내주셨는데 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근데 점점 이뻐지고 변신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을 다 뺏겼답니다. 너무 예쁘죠, 여러분들도. 제가 창의 매력을 모른다 해도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베란다 안에서 밝은 바깥쪽으로 찍다 보니까 거의 역광 상태가 돼서 얘들 본연의 이쁜 모습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. 그래도 제 눈엔 너무너무 예뻐요. 바람 부는 것도 좋고 바람에 흔들리는 초아와도 더 이쁘고 좋네요.
얘기하다 보니 또 영상이 훌쩍 길어졌네요.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콩분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장미허그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할게요.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